안녕하세요. 내일부터 이제 세팅이 돼서 수요일부터는 이번에 코엑스에서 열리는 메타버스 블록체인 NFT 서밋이라는 주제로 메타버스 엑스포가 시작이 됩니다. 저희 다림에서 특별히 이번 전시회 애프터 코로나 이후에 메타버스의 다림이 제공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여러분의 강의를 그쪽에 어떻게 올리고 볼수 있게 하느냐 하는 부분에서 중요한 주제, 즉 데스크탑 방송국, 데스크탑 PC라고 우리 많이 했던 그런 것처럼 이제 방송국이 데스크탑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내용입니다. KBS를 여러분 데스크탑에 올려놓고 MBC를 여러분 사무실 또 교실에서 할수 있는 이 소위 데스크탑 방송국이라는 퍼스널 스테이션 시대. 영어로는 이제 스테이션이 방송국이라는데, 퍼스널 방송국 시대가 됐을 때에 그 메타버스는 어떻게 변형되는가, 거기에 대한 새로운 디지털 변화의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방에 아무도 없는 데서 이렇게 그냥 혼자서 방송을 한다. 만약 방송국에 있는 여러 명이 없어도 방송을 할수 있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그동안의 정보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수 있는가에 대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는 여기 부스에 이렇게 이제 그 입구에서 들어와서 제일 그 뒷부분에 가장 큰 공간을 하게 되고, 여기 컨퍼런스 룸도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이 장면으로 중계가 진행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방송을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지 않아도 지금 제가 하는 것 이상의 것을 원격으로 본다면 컨퍼런스는, 교실은 이제 어느 곳에나 볼수 있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번에 특별히 저희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그 교실의 변화, 지금 이제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하는 방식을 그동안 많이 했다면 이제 교실이 강의가 그 메타버스 공간으로 올라가게 하는, 또 그것을 스마트폰으로 볼수 있는, 또 그것을 다른 공간에서 보게 되는 그러한 이제 강의를 선생님이 강의만 하면 알아서 만들어지는 인공지능형 교실과, 또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어디를 가게 하면 뭐 비행기를 타거나 이렇게 해서 여행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행을 가서 정말 몸을 가져갔을 때다볼수 있느냐? 꼭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더라도 우리가 그 관광이나 이런 걸할 때에 어떤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도 보지 못한 것을 더볼수 있는 시뮬레이터 쪽으로 하게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지금 여기에 이런 그 공간에 이런 식으로 해서 저 목포에 가시면은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번에 오시면은 다 보실 수 있게 하는 장치를 보여드리게 됩니다. 특별히 이번 전시장에서 이 시뮬레이터 한 대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의 아이스튜디오라는 서버, 소프트웨어, 카메라 모든 것을 올인원으로 만들어서 다양한 형태의 토탈 방송국, 우리가 뭐 아파트 같은 것도 이제 미리 져서 그 설치를 하고 어디 이동식 주택처럼 하듯이 방송국을 만들려고 그러면 설치하고 제작하고 와이어링하고 이것이 보통 상당한 공사 기간이 있게 되고, 또 그것을 배우고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 다림에서는 방송국을 설치를 1시간 만에 한다. 그리고 몇개 장면을 만들어 주게 되면 선생님이나 또 다른 분들은 그냥 거기서 방송하시면 된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거의 안 해도 되게끔 지금 시도를 하고 있고, 엊그저께도 이제 카이스트의 교수님하고 같이 정말 쉽게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곧그 템플릿을 보고 입증을 해서 증명을 하도록끔 하는 것을 이번에 전시하고, 이번 전시에 이런 공간, 여기 있는 이런 공간에 와서 보게 되면 아,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수 있게끔 그렇게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이스튜디오라는 것은 과거에 서버로 있었죠. 서버로, 소프트웨어로 방송을 꾸미는 서버였다면, 이번에 이제 2022년도에 아이스튜디오는 올인원으로 모니터, 카메라, 스피커, 마이크를 넣어서 약네 가지 형태의 제품으로 개발했습니다. 이제 하나는 이런 기존의 학교에 있는 방송실에 이것을 설치하는 순간
모두 자동으로 방송이 된다. 지금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은 학교로 얘기하면 14,000개, 뭐 대학교까지 포함해서 제가 보기엔 2만여 개 이상의 방송 스튜디오들이 실제로 운영자, PD 이런 분들이 같이 그 시간을 해야 됐다면 이제부터는 PD나 이런 분들이 약간 세팅만 좀 돕고 카메라 앵글 보고 조명을 잡아주면 나머지는 방송을 몇 시간이고 혼자서 하실 수 있다. 교실에 그동안의 방송이 되지 못했던 교실에서 도대체 어떻게 방송을 할까 하겠지만 지금 이번에 저희가 만든 이 장치는 교실에 선생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일반 대면 교실 하듯이 수업을 하게 되면 KBS에서 하는 것처럼 나가게 된다. 이 챌린지를 어제도 여러 가지를 노력을 해봤지만 이제 정말로 그런 것이 현실로 되게끔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전시회를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개인 방송실, 이 1인 방송이죠. 여기에 있는 이 방송에 앉아서 하시면 뭐 큰 공간이 아니라도 작은 공간에서 KBS, MBC처럼 할 수 있는 그런 방송 시대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송 문화를 교실에, 사무실에, 개인 오피스에, 노트북에 이렇게 탑재를 해서 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번에는 이제 저희가 그 아주 쉬운 버전 카이스트랑 같이 하면서 여러 가지 템플릿을 거기에 맞게 교수님들께서 오시면 그냥 노트만 가지고 강의하게 돼야 된다 이런 이제 말씀이 계셔서 지금 이런 것을 여러 가지 더 개발을 해가지고 이번에 실시를 하는데 그렇게 될 때에 되면 이 선생님들이 강의하는 그 현장을 교실이 방송국이 될 수 있게 되고 그 교실을 저쪽 다른 이제 카이스트 그 교실까지 실시간으로 보내서 학생들이 서로 보게 되는 서로 수업을 하게 되는 것까지 챌린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시도하는 AI 방송국이라는 것은 이 그동안에 방송실 하면 이제 스튜디오가 있어야 되고 카메라가 있어야 되고 조정실이 있고 PD가 있고 이거 뭐 아주 상식적인 거죠. 이것을 전부 가상의 공간에서 크로마키 없이도 아주 방송급 크로마키로 만들어져서 이 스스로 선생님이든 혹은 어느 그 연기자가 할 수 있게 만드는 인공지능 자동 방송에 거의 대부분을 만들어냈다. 방송에는 항상 여러 대의 카메라가 A 장면, B 장면, C 장면 이렇게 스위칭을 하고 운전을 하면서 항상 그 다이나믹하게 하지 않습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이쪽 메타버스 서밋을 이제 한다고 여기에 가게 되면 이 서밋에 보이는 그 장면이 커지면서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보일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 또 여기에 이제 뭐 컨퍼런스를 해서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그 전시들에 대한 얘기가 Hi everyone. 전달되고, I'm Ann Hobson. I work on the Reality Labs policy team at Meta. And I'm really excited. 방송을 하고 제어를 하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들을 우리가 해서 이 전시를 만들어낸다. 방송을 만들어낸다. 그렇게 한 컨텐츠가 자동으로 형성되는 그러한 방송국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번에는 이 개인 방송 분야하고 이러한 그 스위처 믹서들을 다 없애고 이런 장비 없이고 설치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해나갔을 때 이제 우리가 그 만들 수 있는 방송 중에 아주 그 쉬운 쉽다기보다도 이제 뉴스룸 같이 하는 건 아이스토 200으로 그것도 조금 더 기능이 많은 거 300, 400은 지금 제가 보이는 것처럼 방송에서 이런 거 잘 못 보셨죠. 이렇게 장면들이 여러 개가 나오고 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했을 텐데 이런 것들을 다 혼자서 하실 수 있게 만드는 게 됐을 때에 이 그 방송 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들은 이 온라인 혼자 하는 방송국 또 기존 학교의 큰 스튜디오 뭐 10명이 들어갈 수도 있고 5명이 들어갈 수 있는 스튜디오를 대담 방송도 하고 토론도 하고 멀티발 사회자 또 발표자 이런 것이 있는 전문 방송국 또 교실을 방송국으로 하는 거 또 여러 교실이 같이 앉아서 공유 교실 미래 교실이 되는 거 또 회의실도 이제 회의실이 한 공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 갈 수 있는 것들이 다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러한 기술들이 이번에 선보이게 됩니다. 먼저 이 셀프 스튜디오 이거는 혼자 앉아서 하는 것이 되고 아까 얘기한 대로 방송실에 이 아이스탠드라고 하는 것만 집어넣으면 모든 것이 자동 방송이 되게 되고 교실에도 전자교탁이 있든 또 그 전자칠판이 있든 그것들을 연결했을 때 우리 다림에서 하는 아이스 여기 전자교탁 안에 들어가거나 또 다림이 만든 아이보드라는 전자칠판 넣는 순간 대면 비대면 하이브리드 수업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 이렇게 이제 iStudio는 그 소프트웨어가 초간편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약간 고급형 소프트웨어, 그리고 전문형 소프트웨어 그룹으로 나눠져서 여기는 이제 KBS, MBC 이런 데서 하는 것 이상으로 멋진 방송이 나오게 되고, 이것은 뉴스룸에서 하는 정도가 되고, 여기는 간단한 우리가 그 대담이나 방송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되고, K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이제 카이스트랑 여러 가지 그 테스트를 아직도 하고 있는데, 그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접목해서 정말 원터치로 할 수 있게끔 가장 쉬운 거, 이제 가장 쉬운 것에서 사실은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거기를 만들어서 정말 교수님들이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출시를 이번에 해서 전시에 보이게끔 되는 부분입니다. 이 iStudio라는 것은 여기 이제 보여드리는 것처럼 그 다른 데처럼 스튜디오를 다운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튜디오를 빌트하게 되어 있습니다. 3D Max나 이런 걸 몰라도 여러분들이 다림에 제공하는 그 오브젝트 모듈 방식을 어셈블리하면 만들어지는 특허 기술을 활용해서 무한대의 스튜디오를 만들 수 있고, 그 스튜디오 안에 카메라들을 여러 대 넣어야 되잖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보면서 할 때의 이런 장면, 하나의 씬이죠. 이 카메라의 액션. 그 다음에 다시 이걸 이렇게 그 스위칭을 바꿔서 저쪽을 볼 때 이렇게 나오는 장면들 전환이 되는 여러 개의 카메라 액션, 400은 한 6개, 또 5000은 더 20개 이상의 효과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자동으로 만들어진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칠판, 프레젠테이션일 때는 소위 어깨걸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뉴스에서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돼야 됩니다. 그 뉴스에서 쓰고 있는 그 어깨걸이, 여러분 뭐 손석희 아나운서가 뭐 대표님인가요? 할 때 보면 어깨걸이라는 게 이렇게 있게 되죠. 이것이 보이고 여기서 큰 스크린으로 이렇게 더블클릭하면 훌로 나왔다가 이렇게 됐다가 하는 것이 방송이죠. 그러한 그것을 전부 원터치로 하게 되고 제 앞에는 어떠한 장비도 없게 됩니다. 이런 장치와 가상 카메라, 가상의 스튜디오를 다 만들어서 그것을 그 선생님이 강의만 하면 알아서 이 액션이 일어나고 변화되게 만드는 그런 기술들을 이번에 소위 그 메타버스 엑스포 코엑스에서 하는 데서 선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6월 15일부터 17일까지 코엑스에 이번 주 수요일부터죠. 많이 참석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iStudio는 12개의 기술 혁신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튜디오를 마음대로, 교실을, 가상교실을 마음대로 만들 수 있다. 한 대의 카메라로 한 대만 있으면 복수의 카메라 효과, 아까 지금 제가 이제 한 대를 가지고 하고 있는 거죠. 이런 효과가 있다. 또 지미집 트래킹 효과를 줘서 이렇게 움직이게 한다. 고성능 프로덕션 스위처 3D 효과 이펙터라고 그러죠. 그것이 다 만들어져 있다. 자동 작동이 된다. 카메라맨 또 이 그 장비 작동하는 사람 PD가 없이도 알아서 만들어진다. 가상 칠판 위에 자동 강의 장치, 줌 유튜브 방송 녹화가 즉시 한 대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설치 공사 없이 한 번에 설치해서 한 시간 안에 방송국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있는 방송국도 이 소프트웨어랑 이 하드웨어만 집어넣으면 바로 한 시간 내에 지금 제가 하는 것 이상의 방송도 일어나게 된다. 크로마키가 필요 없다. 없는 곳에서도 가상이 된다. AR이 아니라 실제 VR로 하게 됩니다. 트래킹 센서가 없이 다 따라가게 하는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서 이동장치 센서 없이 자동 정밀 트래킹, 이제 그 보통 카메라 트래킹이 좀 늦지 않습니까? 그런 걸 정밀하게 하는 걸 새로운 기술로 만들었다. 강사 제스처에서 자동 스위칭이 일어나고 장비 운영이 설치 후 바로 저희가 몇 개 세트만 만들어주면 그 자리에서 방송이 누구나 할 수 있게 돼서, 이것은 교육도 전문가 교육을 한다 하더라도 한 시간밖에 가르쳐 드릴 게 없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약간의 프랙티스라고 요령만 나오면은 여러분이 전문 방송을 하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동안에 이제 PC와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를 넣었던 iStudio가 이번에는 이런 인공지능의 소프트웨어가 더 보강되고 다양한 기능들이 똑똑해지면서 이 iStudio는 이제 스탠드형의 방송국, 데스크형의 방송국, 또 전자교탁형의 방송국, 그리고 전자칠판이 포함되어 있는 아이보드 방송국을 만들어서 전자칠판 대신에 아이보드를, 전자교탁 대신에 아이렉턴을, 또 데스크 대신에 아이데스크를 넣으면 사무실이 전부 방송국이 되는 데스크탑 방송국 시대가 만들어질 수 있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번에는
이번에 저희가 아이스터 200K 카이스트의 교수님들하고 여러 번 얘기를 하면서 만든 특별 버전을 출시하는 건데, 이것은 특별히 누구나 강의실에 오면 프로젝트 연결되어 있는데 수업하듯이 만들어져야 된다 하는 내용의 그것을 이제 인공지능까지 넣어서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 버전이 조달에는 990만원에 등록이 되어 있는 소프트웨어이고, 특별히 이번에 전시기간 중에 그 구매를 하시는 분은 조달에 990만원짜리에 이번에 특별히 그 MSI 협조를 해서 MSI 게임 용 노트북 1660 강력 게임 노트북이들, 그 무게도 한 2.2kg 충분히 들고 다닐 수 있는 것을 카메라, 이 PTG 카메라까지 넣어서 70여 분의 아이스트 사도님들을 해서 이 새로운 복음을 전파해 달라는 뜻으로 이것을 보여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990의 모든 방송국이 만들어지는 걸 가지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프로모션을 이번 메타버스 엑스포에서 보이게 됩니다. 저희는 지금 교실에 이 아이스튜디오로 수업하는 공간, 크로마키가 없어도 되는 그 공간에서 인공지능에 자유롭게 되는 강의가 원격지 수업을 했을 때,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런 원격지의 수업을 했을 때 이쪽에서 보는 수업, 즉 원격 교실에서 보는 수업이 이 대면 교실에서 하는 수업보다 못하지 않은 새로운 방식의 내용을 선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실제로 선생님이 강의를 할 때의 기분이, 강의도 이렇게 좀 분위기가 될 때 더 잘 되지 않습니까? 멋있게 나오고 오디오가 좋게 되고 이런 스튜디오에서 강의를 하듯이 멋있게 되면서 선생님이 더 강의하는 소위 그 맛이 나는 교실, 그것이 되고 또 그것을 보는 학생들은 더 멋진 공간에서 수업을 듣는 새로운 방식의 교실, 그렇게 수업이 된 것은 이제 학교에 있는 LMS나 그 클라우드 서비스가 되는데 올라가서 다 이것이 누구나 보게 되는 방식으로 가게 되고, 여기에 다름이 LMS 또 CMS 그리고 아이스튜 미트라는 화상회의까지를 제공해서 완벽한 새로운 그 클라우드 플랫폼을 제공하도록끔 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메타 공간 안에 학교를 구성하고 교실을 만들도록 하는 그러한 솔루션을 이번에 선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부디 이번 수요일부터 하는 전시회 와서 한번 실제로 해보시고 제가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혼자서 하실 수 있는가, 그 강의를 직접 방송할 수 있는가를 보시면서 데스크탑 방송시대가 도래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소식을 알려드리는 그러한 메신저 역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부터 3일간 코엑스에서 하는 메타버스 엑스포에 여러분을 초대해 드립니다. 다림의 코로나 시절에 열심히 노력한 새로운 제품 아이스튜디오의 2022년 버전, 특별히 이번에 신청하신 분들은 노트북까지 제공하는 새로운 데스크탑 방송 분야도 여러분 노트북을 가지고 사무실에서도 교실에서도 어디에 이동을 하셔도 방송국이 만들어지는 그러한 새로운 방송 문화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